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능력 시험 모의고사 1회에 듣기 1번부터 14번까지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책으로 공부 풀어 보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아셨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듣기 첫 번째 유형. 물음에 알맞은 대답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음에 알맞은 대답 고르기 무슨 의미예요? 자, 选择一个关于问题正确的一个答案. 듣기 들려줘요. 물어봐요. 대답 골라요.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 1번, 2번, 3번, 4번.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뭐예요, 보기? 이거 보기, 리즈. 보기와 같이 물음에 알맞은 대답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들려줘요. 先听一下录音，然后参照这个例子那样的选择一个正确的答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먼저 들려줍니다. 들려줘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두번 들려줘요. 听力 두 량遍. 下面这个나怎么回答呢? 第一, 네, 병원이에요. 是在医院。 第二，아니요，병원에안가요，不是，我不去医院。第三，네，병원에와요，是您来医院吧。第四，아니요，병원에갑시다，不是，我们一起去医院。그러면병원에가요？물어봤을때어떻게대답해야돼요？你去医院吗？虽然这里没有写着那个你，主语没有，但是你去医院吗？那呢，怎么回答？아니요，병원에안가요，不是，我不去医院。或者呢，네，병원에가요，是我去医院。但是那个네，我去医院没有，所以这个是正确的答案。괜찮아요？이렇게대답물어봐요。대답해요. 맞는 거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 고르세요. 우리 아까 봤죠? 듣고 대답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 먼저 봅니다. 먼저 봐요. 先看一下第一到第四题. 第一, 네, 운동이에요. 是, 这个是运动. 第二, 네, 운동을 해요. 是, 我做运动. 第三, 아니요, 운동을 해요. 不是, 我做运动. 第四，아니요，운동을많이해요，不是，我做运动很多，이렇게요。자그럼여러분생각하세요，怎么问呢？这样回答。第一，내운동이에요라고하려면，是运动吗？这是运动吗？对，这是运动，그쵸？第二，你做运动吗？네, 是我做运动。第三，아니요운동을해요。你不做运动吗？你不做运动吗？不是，我做运动。괜찮아요？第四，아니요운동을많이해요했어요。你做运动少吗？不是，我做运动很多。이렇게대답할수있어요。그렇죠？자그럼한번들어볼게요。 1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운동을 해요? 물어봤어요. 운동을 해요?
你做运动吗? 자, 운동을 해요. 들었어요, 여러분? 운동해요. 네, 운동을 해요. 라고 대답하면 정확해요. 네, 운동을 해요. 만약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아니요, 운동을 안 해요. 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 2번입니다. 네, 운동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듣기 1번부터 듣기 4번까지는 보통 시, 부시 대답하는 의문문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요? 그래서 시什么什么 부시什么什么 这样回答的问题常出来了 자주 나옵니다. 이거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역시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알맞은 거 고르세요. 했어요. 자, 먼저 볼게요. 1번. 엄마가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마마 쪼어러.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怎么问了? 엄마가 했어요? 마마 쪼어러마? 或者呢? 쉐이 쪼어러마? 的时候, 엄마가 했어요. 可以吗? 第二, 동생이 없어요. 弟弟没有了. 弟弟不在了. 그렇죠? 아, 这个跟동생有关系的. 你有弟弟吗? 어, 동생 없어요. 这样回答,行. 第三, 오늘도 있어요. 했어요. 今天也有. 그랬죠? 也有. 今天也有吗?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今天也有. 第四, 언니가 있어요. 姐姐在了. 姐姐在吗? 물어볼 수도 있고요. 或者呢? 水在吗? 그러면 姐姐在了. 这样回答行.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2번.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누가 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누가 있어요? 했어요. 다시 집에 누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집에 뭐요? 在家? 水在吗? 在家里水? 누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런 의문문, 疑问词 의문문이에요. 누가 있죠? 누가? 水? 그러면 最重要的是 水在 或者 水不在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볼까요? 엄마가 했어요? 엄마 했어요? 동词 错了. 동생이 없어요? 没有弟弟? 동词也错了. 第三,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今天也有? 这个是谁吗? 没有谁? 그래서 틀렸어요. 第四, 언니가 있어요? 姐姐在? 그렇죠? 집에 누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누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누가 배웠어요. 누가 쉐이. 그래서 우리 한국어 의문문, 한국어 질문 중에 언제, 어디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원스라고 해요. 의문사, 의문 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언제, 어디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면 什么时候, 언제, 그러면 回答的时候用 시간, 그쵸? 什么时候你出发吗? 什么时候离开这儿? 这样的话回答我什么时候离开? 그렇죠, 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어디에, 哪儿? 장소, 回答的时候应该 장소, 非常重要, 그쵸? 장소 대답해야 돼요. 누가, 是谁, 什么样的人, 谁? 第四, 무엇을, 什么? 第五, 어떻게, 怎么样? 回答一个方法, 怎么样?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자, 왜什么? 回答的时候理由, 그쵸? 원인, 이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봅니다. 자, 내 학교에 가요. 对,我去学校. 내 병원에서 일해요. 我在医院工作. 第三，아니요의사입니다，不是，我是大夫。아니요의사가있어요，不是，在大夫在了，医生在了。그럼들어볼게요。3번 의사예요? 의사예요? 네, 두번 들려줬죠? 짧았어요. 의사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의사예요? 어때요? 의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你是大夫吗? 그럼 怎么回答? 네, 我是大夫. 네, 의사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네, 我是大夫. 我在医院工作. 그쵸? 그래서 네, 병원에서 일해요라고 하면 정확한 대답 될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음번 문제. 역시 알맞은 거 고르세요입니다. 자, 第一, 친구랑 갔어요. 我跟朋友一起去 친구랑 갔어요. 第一, 도서관에 가요. 我去图书馆. 第三, 학교에 있어요. 在学校里. 第四, 점심때 왔어요. 我午饭的时候，中午来了，中午来了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다 대답이 달라요. 문제 잘 들어야 돼요. 들어볼게요. 4번,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그래요. 어디에 가요? 들었어요? 어디에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 우리 깡才 学了那个疑问词. 어디 뭐요? 哪儿? 那回答的时候应该 需要一个场所, 그쵸? 你去哪儿? 어떻게 회 대답해요? 第二,我去图书馆. 괜찮죠? 这个呢,跟学一起去的,这个呢,完全不行,所以第二个是正确的答案. 괜찮지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是否疑问句,或者疑问词疑问句,最多, 제일 많아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입니다. 역시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해요. 자, 选择一个跟前文连接的话, 이어지는 말 고르는 거예요. 자, 5번부터 6번 두 문제.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거, 跟这个连接的话, 哪一个是最合适的?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再见입니다. 再见. 再见.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怎么回答? 也是, 안녕, 어서 오세요. 欢迎来. 不行,对吧? 안녕히 계세요. 再见. 그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第三, 잘 부탁합니다. 请多多关照. 잘 부탁해요. 第四, 안녕히 가세요. 也是,再见. 안녕히 가세요. 老师,那二四哪一个是更好的呢? 그쵸? 중국어로는 한위도是再见,但是 한국어는 달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의미 다릅니다. 정답은 안녕히 가세요예요. 안녕히 가세요. 왜냐면 이렇게 정형화된 定性 대화 모습 창출来的. 안녕히 계세요는요, 他在那个场所的. 那说再见的,一个是要离开的,对吧?所以,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是两个不一样的。如果,先 안녕히 가세요的话,下面的正确的答案就是 안녕히 계세요.顺序呢,没关系.
매관식 그리마. 자,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자, 물어봤어요. 不是一样的. 先说 안녕히 계세요的话, 然后说 안녕히 가세요. 如果先说 안녕히 가세요的话, 后边 안녕히 계세요. 最好的. 괜찮죠? 이거 보기였습니다. 자, 5번 들어볼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반가워요, 그러세요.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고마워요, 谢谢. 미안해요, 对不起. 반가워요, 我认识你很高兴. 그러세요, 我知道了. 行吧, 이런 의미예요. 자,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세요. 5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죠. 들었어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快乐. 주니 생일 快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고정적인 固定的 답해. 고정적인 형식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对不起. 안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谢谢你. 고마워요.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거 固定 답해있던 문제예요. 第一, 어서 오세요. 환영来. 많이 드세요. 请多多吃. 안녕히 가세요. 아, 刚才学了.再见. 第四, 안녕히 주무세요. 晚安. 이런 뜻이에요. 晚安. 그러면 어떤 거 하는지 들어볼게요. 6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吃饭之前是一个 이거固定的形式要 给他们感谢的, 그쵸? 잘 먹겠습니다. 뭐예요? 我好好吃,谢谢你, 이래요. 그러면, 请多多吃, 请用, 그런 거죠. 请慢用,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6번까지 들었어요. 6번까지. 6번까지는 여러분, 听你读两遍. 那第七开始,类型第三开始呢,听一遍,한 번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에요. 대화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고르세요. 어디, 어디, 우리 장소在哪儿, 배웠지요? 选择一个这个对话,发生的场所, 어디에서 해요?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7번부터 10번까지는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这里是在哪儿? 보기와 같이 알맞은 거 고르세요. 해요. 자, 가 말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나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해요. 아, 아프다, 감기 들어야 돼요. 주요성词 一定要听的. 한번 핵심 단어를 들어야 합니다. 주요的生词. 아프다, 감기. 听的话,能推车到这里是在哪儿? 그렇죠. 어디서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어요. 병원, 医院, 가게, 商店, 식당, 밥 먹어요, 吃饭, 食堂. 第四, 시장, 超市, 食堂. 이런 데죠. 그러면, 아프다, 감기, 통了, 감冒, 在哪儿发生的? 그렇죠. 第一, 医院, 最好. 저 병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단어 듣고 장소 고르기 문제가 7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거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식 우리 刚才说的吃饭的地方, 食堂, 약국, 뭐예요, 약국? 아파요, 약을 사고 싶어요, 想买药的, 药房, 그쵸? 第三, 우체국, 뭐예요, 우체국? 요주, 그러면 편지,
소포, 보내다 이런 단어 나올 거예요. This 도서관, 책을 빌려요. 책을 반납해요. 借书, 还书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7번 음식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들려줬어요. 여자가 얘기해요. 음식 들었어요,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남자 얘기해요.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들으셨어요? 음식 나왔어요, 음식. 맵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서? 식당에서, 그쵸? 식당에서, 약국에서? 음식? 우체국? 아니죠. 도서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말에서 음식 들어요. 남자 말에서 맵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요. 그러면 아, 이거 식당에서 이뤄져요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从头到位置都要背的，不用了。 그냥 听 주要生词就可以了。 괜찮아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여기 어디예요? 골라보세요. 입니다. 1번 버스, 在 공공汽车。 2번 택시, 在 다디。 3번 지하철, 地铁。 4번 자전거, 自行车。 그쵸? 아, 우리 다 交通关联的. 아, 교통과 관련됐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쵸? 한번 들어볼게요. 손님, 어디로 갈까요? 여의도로 가주세요. 자, 핵심 단어 여러분 들었어요? 남자가 얘기해요. 손님, 客人. 어디로 갈까요? 你想去哪儿?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여의도로 가주세요. 장소, 什么什么 장소로 가다, 去什么地方. 이거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공공汽车里怎么说的吗? 안 그래요. 그냥 니하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地是, 다디. 그렇죠. 택시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好像是师傅.客人你好,你要去哪儿? 그랬더니 客人说的,我想去여의도. 그렇게 여의도 가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택시 같아요. 지하철? 아니죠. 自行车? 손님? 아니에요. 그래요. 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2번 택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 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9번 역시 어디예요? 골라보세요. 먼저 볼까요? 1번 빵집, 면包店. 교실, 教室. 병원, 医院. 은행, 银行. 그렇죠. 이거는 跟钱有关系的.这跟 学习有关系的. 병원에서는 뭐 아파요, 통, 다른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빵집은 아, 면包有关系的. 관吃的有关系的出来. 그쵸? 한번 볼게요. 9번 샌드위치 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샌드위치는 다 팔렸어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샌드위치 있어요? 샌드위치 뭐예요? 샌드위치. 삼明治. 샌드위치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对不起. 지금 샌드위치 다 팔렸어요. 卖好了. 다 팔렸어요. 卖出去了. 卖好了. 그러면 뭐예요? 샌드위치, 이팅到 샌드위치, 如果你们知道 샌드위치就是一个三明治的话, 答案就是第一, 빵집이죠? 学校, 샌드위치, 没关系. 은행과 샌드위치, 也 没关系. 병원, 也 没关系. 그냥 빵집, 면包店이에요. 쉽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디예요? 고르세요. 입니다. 자, 1번 영화관 뭐예요?
电影院，편의점，뭐예요? 편의점? 이거 超市. 第三, 미용실, 메롱실, 做头发弄的. 第四, 옷가게是 买衣服的地方, 그쵸? 衣服商店이죠. 그러면 영화관跟电影有关系的, 그쵸? 뭐 买票, 退票, 뭐 没有座位 이런 거 나올 거고, 편의점, 超市는 굉장히 많아요. 买东西 이런 거할수 있어요. 미용실跟头发, 뭐 留刘海, 뭐 烫头发, 变颜色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옷가게跟衣服有关系的. 들어볼게요. 10번. 이 옷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골라주세요. 손님은 피부가 좋아서 밝은 색이 잘 어울리겠어요. 자, 들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대화하고 있어요. 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이 옷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골라주세요. 얘기해요. 推荐一下这个衣服跟很适合的那个台铃, 그쵸? 그랬더니 여자가 손님, 客人, 네 피부好, 소위 밝은색, 비교, 浅色更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넥타이 밝은색 어울리다라고 하면 买衣服的地方, 그쵸? 옷가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들을 때 집중해서 핵심 단어를 듣는다면 장소 고르는 문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맞아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就是一个选择. 正确的话题, 그쵸? 话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1번부터 1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 고르세요. 라고 해요. 가가 물어봐요. 재미있게 봤어요? 재미있게 봤어요? 나가 무서운 장면이 많았지만 재미있었어요. 라고. 한 번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재미있다, 무서운 장면 이런 핵심 단어를 들으셔야 돼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자, 1번 사진, 照片, 장면 요관시, 요이点, 요이点 관시, 가족, 家人, 家族, 没关系, 관시, 관련이 없어요. 没有关系的. 소포 뭐요? 包, 包. 영화, 디에닝. 그러면 답은 재미있다, 요이스, 무서운 장면, 장면 뭐 이런 거니까 아, 그러면 영화가 맞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화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화티 찾는 거예요. 일단 보고 选择 이거 正确的 答案.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다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리 뭐예요? 거리? 지에 루. 거리라고 해요. 루. 채소 먹는 거 알죠? 水果, 과일, 채소, 수채. 음식 뭐예요? 吃, 饮食. 식당, 食堂.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조금 조금 다 관련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1번.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김치가 싫어요. 들었어요? 남자 먼저 얘기해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我喜欢泡菜汤. 김치찌개 들었어요? 자, 여자가 그래요? 是吗? 나는 김치가 싫어요. 我不喜欢泡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김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무엇과 관련됐어요? 음식, 김치찌개, 김치 다 먹는 음식이지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김치찌개 싫어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老师说的这样的饮食代表韩国的饮食，所以一定要记住的哦。几个代表性的一定要背的哦，외워야 해요. 자, 12번 볼게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역시 골라보는 겁니다. 자, 1번 생일 뭐요? 생일. 2번 시간. 시간. 3번 날씨. 天气. 4번 휴가. 放假. 휴가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12번. 몇 월에 태어났어요? 12월이요. 12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자, 여자가 얘기해요. 몇 월에 태어났어요? 你几月出生的? 태어나다 들었나요? 태어나다. 남자가 대답합니다. 12월이요. 이거 숫자로 어떻게 써요? 용 수자 怎么写? 12월이요. 12월 15일에 태어났어요. 12월 15일 我出生了. 그렇죠? 태어나다 뭐예요? 출생은 생일有关系的. 그렇죠? 생일과 관련이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숫자 나왔어요. 시간인가? 아니요. 생일이랑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태어났어요. 이미 다 출생了. 所以 表示一个过去的, 그쵸? 태어났다 했어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역시 디 주말, 조모, 그쵸? 星期六, 星期天 이야기합니다. 약속, 뭐요? 웨딩, 라고고 얘기하죠. 장소, 장소, 나라, 是 国家, 국가라고 얘기해요. 나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국가라고도 얘기합니다. 国家. 자, 한번 들어볼게요. 13번. 경복궁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랑 대화합니다. 남자가 먼저 물어봐요. 경복궁에 가봤어요? 경복궁 뭐지? 한국을 대표하는 궁입니다. 그렇지만 경복궁 모를 수 있어요. 요크는 很多学生不知道景福궁.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 못 들었으면 가보다라는 거, 你去过了没有? 问经验的,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不是, 아, 还没去过呢. 그렇죠? 그러면 뭐요? 조모, 웨딩, 장소, 국가, 장소입니다. 왜요? 景福궁是一个 장소. 그래서 장소와 제일 관련이 있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취미, 爱好. 그렇죠? 주소是地址. 第三, 약속,我们刚才学了吧? 웨딩. 第四, 직업, 공조, 공조. 자, 한번 들어볼게요. 14번.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원래 5시였는데 30분 늦게 만나기로 했어요. 자, 남자, 여자 이야기해요.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本来是你几点要见的呢?见面的呢?几点见面的呢? 남자 대답해요. 원래 뭐요? 本来是 5시였는데 5点见面. 그런데 30분 늦게 만나기로 했어요. 我们30分钟晚一点见面. 약속이 5시였는데 30분 늦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아이호, 地址, 약속, 웨딩, 약속 나와요.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기로 하다라는 거는 만나다, 자, 이거 기로하다 라고 해서 我们本来打算是几点见面 이런 의미예요. 자, 늦게 만나다, 见面是见面, 但是晚一点见面, 늦다.
만났다, 늦게 만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을 필요 없어요. 핵심 단어 꼭 챙겨서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적은 주요 단어 eating your beta 괜찮아요? eating your beta.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 1번부터 14번까지 듣기 공부했어요. 선생님 천천히 했어요. 점점 빠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같이 복습해 볼게요. 第一道第四题 1번부터 4번까지는요. 选择一个正确的答案이에요. 그냥 물어봐요. 대답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是否 是不是 문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원스 뭐 나을 너 어디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쉐이 물어봐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자주 나오니까 우리 꼭 외워둬야 돼요. 자, 5번, 6번은요. 跟 재원 连接的话. 그런데 여기는 固定搭配的形式比较多.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문제 많이 나옵니다. 7번부터 10번은요. 정체对话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 해요? 라고 해서 핵심 단어 듣는 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 11번부터 14번까지는 화티,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묻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이번 시간 선생님과 같이 듣기 처음 해봤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열심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듣기 점수 확 올려봐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 15번부터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